오늘은 이길갈 거예요. 장사 영랑 해변길. 장사항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버스 타고 갈게요. 특징이 주말마다 연인이나 가족 싱글이 도보로 영랑 해변을 거쳐 등대 전망대와 연금정 정자를 걷는 길로 유명하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2번 타는데, 2번 타고 장사항 입구에서 내리는 게 그렇게. 진짜 신기한 게 9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1번 버스가 와서 기사님한테 여쭤보니까 타라고 해서 탔는데 아무거나 그냥 버스 오면 이제 타면 될것 같아요. 너무 웃긴다. 하여튼 저는 내렸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바로 오른쪽으로 도니까 바다가 있네요. 오늘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비가 약간 저녁에 온다고 해서 또 작은 우산 들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날씨 되게 좋아. 해수욕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뜨겁지 않고 따뜻한 정도. 아, 이 버스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경적을 막 울리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단체로 예약해놓고 오고, 그리고 지금 다 차로 다니고 이러니까 없어 보이는 것 뿐이구나. 여기 해변 감성길이었어요. 옆으로 가야 돼. 270m. 저 고무보트는 뭐지? 그런가 보다. 스킨스쿠버. 한 곳에 있으면 햇볕 뜨겁긴 하겠다. 장사함. 여기 참 잘했다. 고래 그림이 있는 걸로 봐서 고래가 있는 건가? 저거 좀 웃긴다. 해초 안에 오징어 꼴뚜기?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 좋아요. 궁금함을 해소시켜주니까. 지금 저희 위치가 저 위에 제일 위다. 해초죠. 여기에서 더 위로 가면 고성인가 봐요. 찾았습니다. 여기 사람 진짜 많네. 여기 다른 도장 찍는 거 또 있어. 있어요! 어, 깜짝이야. 해파랑끼. 어, 뭐야? 엄마! 언니야, 언니야, 어딨어? 배달 아저씨가 소리 지른 거야. 배달 한 거 가져가라. 여기 차글 보면 장난 아니에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날씨 흐리고 비가 온다는 그게 많아서 일부러 해안길 운행을 왔는데 이게 뭔가에서 왔어요. 되게 무서워. 뭐지? 외계인인가? 직접 만드는 거라고 두 개를. 근데 이건 뭐야?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게? 이런 게 사장님 작품인가? 그런 건가? 쓰레기로 만든 작품인가 보다.
배우 송강호는 부럽다. 믿고 보는 배우분 중에 한 분. 저는 이 카페를 가겠습니다. 어디서 새 소리가 가깝긴 한데 일단 여기 아기 새들이 많 있어요. 진짜 새들이 안녕인데 없어. 안녕. 어떻게 여기에 담소리를 틀었네. 어, 내가 카메라 되니까 소리를 안 내. 안에 찍는데. 저는 또 직진해서 두 번째 도장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방금 먹이 주고 갔다 엄마가. 저기 맨 끝에 장사항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여기는 한가하네요. 나 같으면 여기 있겠다. 진짜 사람 완전히 바글바글 하던데 그런 데가 좋은가 보죠. 저는 해안길 따라서 쭉 가겠습니다. 이거 뭐지? 되게 큰데? 우산 대신 써도 되겠다. 그러면 소설 소나기 되는 거지. 해변 감성길을 저는 걸었어요. 토요일인 낮인데 2층에 막 그 좀 오래된 피아노랑 좀 장난감 같은 기타 같은 게 있어서 공연도 하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스피커는 큰 게 있더라고요. 전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놓고 간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좀 덥긴 한데 바람이 불어서 괜찮아요. 아, 저기 스피드보트 타는 사람인데 근데 계속 원으로 돌아 딴 데 안 가고 여기만 계속 도는 거야? 아, 뭐지? 어, 일단 간다. 땡땡이 시키는 건 줄 아네. 경치가 좋은 곳에선 셀카를 찍어야죠. 와, 하나도 안 더워. 지금 날씨 너무 좋아. 바람이 솔솔 불거든요. 저게 뺑뺑이 아니에요? 아, 근데 조금만 더 각도 틀면은 빠지겠다. 운전 잘하는 거 보여주는 건가 봐. 보트 운전 잘하는 거. 좋다. 도장보다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좋아. 근데 누가 이렇게 테이블 해놓은 거지? 앉아있기 좋아. 근데 사실 저 지금 여기에 저 혼자 앉아있는데 횟집이 있거든요. 쫙 다 쳐다보고 있어. 가야겠다. 바닥에 있는 속초살이. 이곳에서 잘 쉬다 갑니다. 저 혼자 앉아있었어요. 저분처럼 찍어야 되나? 틱톡 스타일 것 같아요. 저기 정상 바다낚시 체험공원이네요. 지금 말고 약간 흐리고 비 올 때 하면 좋겠다. 바다낚시 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속초엔 없는 게 없어. 연희동 전당? 저 연희동에서 오랫동안 같이 했었거든요. 대학원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단체 버스 타고 오네요. 그리고 식당도 많더라고. 지금 가볼까? 얼만지도 보고. 어차피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유로워요.
도루묵. 도루묵 어떻게 생긴 거? 저는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디지? 아, 기억나. 그때 아빠랑 딸이랑 낚시하는 거 보고 좀 부러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바다 근처에서 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바다 체험을 많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좋은데. 해볼까? 아, 근데 지금 좀 더워서. 다음 주 흐리니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사람, 평일에 사람 별로 없을 때 그러면은 더 자세히 알려주겠지.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속초는 물의 도시야. 어, 이 아래로도 뭐 갈 수 있나 보다. 근데 지금은 직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낚시하러 올 때 가야지. 저, 뭐지? 저 방파제 공장인가? 방파제도 되게 많아. 하늘도 너무 맑고요. 오늘 내일 사실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날씨 좋습니다. 걷다가 나온 꽃인데 상황이 안 좋다.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TV가 없어요. 그냥 인기 되게 많은 거는 컴퓨터로 봅니다. 요즘 넷플에도 다 나오고. 근데 여기 뷰가 사장님 안 좋겠다. 바다 색깔 봐요. 속초가 이렇다니까요. 가두리 양식장. 그래도 신구정신 투철한가 보다. 저렇게 표지판을 써놓은 거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는 난이도 하가 많네요. 이 영랑해변. 아, 진짜. 또 거꾸로 지웠어. 제대로 다시 찍었습니다. 두 번째 완료. 수요일에 제가 윈드서핑하고 스노클링? 체험받았던 곳인데 선생님 오늘까지라고 이제 끝났나봐요. 여기는 해수욕장 개장을 했나보네. 통상 3만원, 선베드 만원, 파라솔 만원, 튜브 만원, 5천원, 금연조끼 만원, 옷자리 5천원, 샤워장 3천원. 시원한데? 제가 예전에 언제였지? 작년 겨울이었는데 걸었던 길입니다. 여기 되게 예쁘게 사진 찍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만 찍으면 성공이에요. 이번 길은 검은고 조형물. 그때 밤에 혼자 걸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습니다. 맞아. 성수기 나는데 그때 밤에 걸으면서 여기 찍었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해양경찰 지나갔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 아, 여기가 포차거리인가 보다. 저는 마지막 도장을 찍으러 계속 직진하고 있습니다.
스노클링? 스노다이빙? 근데 진짜 여기에서 하면은 문어도 잡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까 내려가는 길 저기였잖아. 문어 비싼데. 쭉 돌면은 또 연금정이 나오겠구나. 서초등대, 전망대. 근데? 아, 찾았다. 검은구는 저기 있는데 미리 있네. 저는 이 길 장사 영랑 해변길은 아주 쉽게 다 받았네요. 귀여워 강아지. 마지막 스탬프를 찍겠습니다. 근데 이거 넣어놓으라니까 밖에 있는 거. 아, 그래도 잘 찍혔다. 미션 완수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만 허그가 된 곳이어서 저분 따로 들어간다. 속초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다고 합니다. 양만가도 우리 강원도 최북단구 오성에서 속초에서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을 잇는 동해안의 빼어난 해안절경을 한국의 낭만가도로 정하고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이 낭만가도를 찾는 모든 이들은 가족과 친구, 연인과의 추억과 낭만을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러한 여행의 길로 이곳 낭만가도를 권해드립니다. 맞아, 힐링이지. 낭만가도 잘 만들었어. 이렇게 말해드릴 줄 몰랐어. 연금정은 삼면이 바다 있다 있는 속초 등대 동쪽에 위치한 석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파도가 석벽에 부딪힐 때면 신비한 음곡이 들리는데 그 음곡이 마치 검은고 소리와 같다고 하여 연금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다시 가서 들어야겠네. 검은고 소리 맞나. 그래서 이렇게 검은고를 만들어놨구나. 검은고 되게 멋있는 악기예요. 국악기 중에 검은고 좋고 대금 되게 좋아합니다. 속초 등대 전망대 가겠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비 오면 미끄럽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올라갈래요. 속초 8경 중 제1경에 해당하는 속초 등대. 6시까지 올라가겠습니다. 200m. 근데 여기도 경사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카메라를 계속 켜게 돼요. 운동하자. Let's go. 여기는 어제 대포항 전망대보다 쉬운 것 같아요. 난이도 낮습니다. 조금 힘들어지려고 하니까 도착이네.
다들 이 시간에 바닷가에 있지 여기 안 와. 등대옛길. 아 일로 내려가야겠다. 이따가 대진등대, 마라도 등대, 소청도 등대, 독도 등대. 마라도밖에 안 가봤네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대나무에서 사진 좀 찍어야겠어요. 거미줄이다. 거미는 어딨지? 거미가 되게 이로운 곤충이잖아요. 곤충 같지? 해충은 아니고. 우와. 진짜. 저기 낚시하는 분들, 저기 왠지 명당일 것 같아. 이거 아니네? 여기, 이거 공연장인가? 여기는 등대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꼭대기는 안 올라왔고. 저기가 연금정이네요. 연금정 정자랑 저 연금정. 역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오늘 검은 구 소린 나중에 듣는 거로. 좋아요. 등대도 스탬프 투어가 있나 봐요. 내려가는 길이 여러 군데네. 저 연금정 아파트도 부동산에 나와 있던데. 바다 소리 장난 아닐 것 같아. 아, 네. 등대 좋아하세요? 여권 하나 드려요? 여권, 저요? 예. 아, 제가 원래 두 달 전에 여행 왔다. 너무 좋은 거예요, 속초가. 그래서 지금 한 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았으면 이거 찍고 다니고 있는데. 속초 살길. 요거? 이거는 조금 더 스케일이 큰 거다. 그죠? 여기가 지금 등대... 해파랑 길이거든?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여기 도종 통만 돼서 여기 이렇게 이어진 해파란 게 속초가 쳐가지고 이거는 완성시키기 어렵겠다. 헛갔어. 제대로 여행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근데 속초 사람 이 저기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젊은 사람들이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신기해 나도. 제가 느낀 게 속초가 되게 안전하게 느껴져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순박해. 순박하고 머리 쓸 줄은 몰라. 안전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아름답. 그래서 제가 다시 온 거거든요. 저도 제주도보다 여기가 좋다 그러더라고. 어제 택시 기사님은 제주도보다 여기가 더 비싸다고 저한테 막 살기 안 좋다고. 제가 사는 거 어떠냐고 여쭤보니까 안 그래 나한테 모르는 내가 오래지네. 되게 순박해 살아보면. 여기 사람 네. 머리 쓸 줄은 몰라. 또 양양하고 또 틀려. 다들 친절해 하시고 너무 아름답고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서요? 네. 대단하다. 뭐 나한테 지금 힐링? 아, 네, 제가 사실은 두 달 전에 퇴사 여행으로 울산에서부터 동해 그 낭만가도더라고요. 몰랐는데 쭉 올라오다가 속초가 마지막이었는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초가 네, 그래서 두 달 후에 다시 와서 그때 또 여행 때 만난 되게 좋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덕에 또 이제 저렴하게 해주셔가지고 한 달 살기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11일째인데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좋아요. 뭘로 가야지? 깜깜해.
근데 예전에 사실 저 여기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불이 안 켜지는데? 무서운데? 응. 보세요. 내 카메라에 담아가는 아름다운 속초. 장상 방금 갔다 왔고 등대 족장 거쳐서 영랑호는 아주 조금 갔고 울산바위는 멀리서 구경만 했고 별마봉, 대청봉, 청대산 다 설악산들은 아직 못 갔고 설악 금강대교 건너갔고 속초 관광수산시장 갔지만 도장 찍으러 다시 가야 되고 갯배도 도장 다시 찍으러 가야 되고 국제 크루즈 저거는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탈 거고 속초 수욕장 바다 향기로 어제 갔던데 조도 안 가봤고 영등동 가고 조도 조도가 저기 같은데 저기를 어떻게 가? 배 빌려서 가야 되나 보다. 사실 외국에선 그렇게 하니까 도전해볼까요? 바다 색깔 봐요. 예술이죠. 역시 어디 가든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근데 제가 사진 담당이 되고 있어요. 가족들이 오면 다 찍어주고 있어요. 나한테 말은 못해서 제가 먼저 얘기해요. 너무 좋아하시고. 네. 혼자 여행하는 게 왜 대단한 거지? 다 대단하다고. 여러 명이 가는 재미도 있고 둘이 가는 재미도 있고 또 혼자 할 때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여행은.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에 훨씬 좋긴 해요, 혼자 다닐 때. 계속 여권만 받고 다녀. 근데 이거는 지금 속초 등대 하나 찍고 독도 등대, 호미곶 등대, 울기 등대, 간절곶, 영도, 소매물도, 우동도 여행 계속 다녀야겠네. 저쪽에 있네요. 빨간 우체통이 어딨지? 아, 이거구나. 귀엽다, 이거. 네. 자동문이네. 잡아야겠다. 어딨어, 여깄다. 찍었습니다. 등대 여권은 스케일이 좀 크네요. 독도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울릉도랑 언제 갈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로 갈 거예요. 등대 옛길로. 다른 길로 가야 재밌으니까요. 모르는 길로 가야 설레니까요.
얘 또 이래요. 배터리는 어제처럼 나가진 않았는데 이러다가 배터리 또 다 쓰고 정말 찍고 싶을 때 못 찍는데 왜 이러냐? 이거 AS 받으려면은 이쪽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그리고 산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새 거로 바꿔야 되고 보니까 카메라가 되게 뜨거워요.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 가서 어떻게 찍어? 지금 옛길로 내려왔어요. 등대 뭐 얼마 안 걸리고요. 고프로가 또 열일을 해서 안 꺼지고 안 켜져서 다시 아이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일로 내려가야 돼. 일로 내려가야 돼. 여기로 내려가야겠다. 등대 옛길로 내려왔는데 동네 주민분들 사시는 곳 같아요. 여기는 진짜 다 알겠다. 이 손 뭐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처음 본다. 최대한 안 흔들리게. 역시나 보조 배터리를 또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돼서 고맙네. 완전 꼬마 때 해봤는데 이런 길도 천천히 여유있게 갈 수 있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해바라기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선플라워 노래 만든 것도 있는데 완성은 못 시키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거. 옛 등대 벽화길이었어.